흐름을 멈추는데 피우는 골목길에 쓸쓸한 사랑이 해바라기 축제. 해바라기 축제라. 내 사랑은 해바라기고 일편단심.
삼백산 대깨비가 태백 신의 영상을 하도 보여드렸더니 어느 모탱이에 어느 가게가 있는지 다 안다. 뭐 이 정도가 돼버렸는데. 자, 그러면서도 은근히 이 태백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에 따닥이가 안도록 얘기하면은 거짓말도 진짜로 돌리고 어느 특정한 장소를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은 태백으로 놀러 오시게 되고 또 여러분 태백 주변에도 얼마나 좋은 데가 많다고 얼마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요. 태백 근처에는 정선, 삼척, 영월 그 다음에 봉화 하여튼 뭐 둘러볼 만한 곳이 너무너무 많은 지역이 이 근처에 이렇게 예, 몰려 있습니다. 예, 영월도 경치가 얼마나 좋고 뭐 내리계곡이니 김삿갓면이니 해가지고 물말지요. 응? 또 자연경관 수려하지요. 그 다음에 정선 아우라지 뱃사공아 울지 마라. 야, 이 아줌마는 횡단보도가 여기 밑에 있는데. 에이, 참. 횡단보도를 이용할 줄 알아야지. 아무데나 그냥 건너가는 길인 줄 알고 말이지. 에이, 참. 구정비 하연 야, 이거 아침에 무슨 성객이 이렇게 출근 시간이 지나서 그렇구만. 사고 남의 지역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련한 기대의 모습. 영원히 잊지 못할 영등포의